예, 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합천에 온 김에 한 개 더 찍고 가야 되겠다. 자, 또 이곳은 경남 합천군 봉산면, 이거 뭔디고? 아, 땅 골 때리네요. 사장이 너무 많이 주고 샀다. 양지리카는 곳이네요. 여기는 경남 합천군 봉산면 양지리카는 곳인데요. 우리 사장님께서 이 땅을 살 때 6천만원 주고 샀답니다. 6천만원 주고 사가지고 뭐 이것저것 뭐 과일나무도 심고 농막도 설치하고 경기 앞대가리도 사고 이래가지고 받고 싶은 금액은 약 7천만원 받고 싶어 하는데요. 일단 현장 방송 보면서 판단은 소비자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곳은 밑에 자락에 이렇게 도로 포장도 되어 있고요. 차량도 진입은 가능합니다. 앞자락에 축대 공사는 안 쌓여 있더라도 뭐 토사가 무너지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평수가 606평이고요.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건축 허가를 낸다면은 건폐율 20의 용적률 80%인데요. 약 120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식수는 지금 도시에서 마산에 계신데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식수는 사가지고 돌아오신다 그러고, 전기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없고, 다행히 이제 저 앞에 지금 직선으로 한 150m, 200m 전방에 최근에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저기서 전기를 땡기면은 우리 땅까지 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태양광 발전 전봇대 길이 전봇대 서가 있는 데서 우리 땅까지 한번 길이를 한번 재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목이 여기 임야입니다. 임야고, 와, 이건 너무 많이 주고 샀다. 근데 사장님은 내가 봤을 때는 바가지를 좀 썼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실거래 신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 몽땅 7천만원입니다. 몽땅 7천만원. 자, 여기 좌향은 정남향이고요. 3m 도로 약 40m 정도 접해 있습니다. 저서부터 여기까지 약 40m 접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농막 설치되어 있고 경기 앞대가리 로탈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도 다 드립니다. 자, 뭐 용도가 임야이기 때문에 농지원부 만들 그건 안 되고요. 또 등재를 하려면 또 할 수는 있는데요. 좀 각종 또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차제로 두고, 일단은 나는 자연인이다, 뭐 니도 자연인이다, 요런 거 할 만한 그런 용도로 오늘 한번 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이제 하단부인데요. 상단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땅 안에 복숭아가 심겨져 있는데 삼복숭아 같아요. 우리 토종 삼복숭아 같습니다. 자, 여기가 아랫다랑입니다. 뭐 울타리가 쳐져 있어 가지고 들어가 보지는 뭐 하겠는데, 뭐 사과나무 뭐 각종 뭐 유실수는 심겨져 있습니다. 뭐 사장님이 관리한다고 관리했는데 마산서 이제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용케 이제 뭐 올라오는 거는 지금 저희도 올라왔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피곤하거든. 이게 합천서 저쪽 마산까지 이게 관리가 안 돼요 이거. 그 사장님 또 나름대로 하긴 해놨는데, 그리고 어제 이제 태풍 오는 바람에 지금 비가 많이 왔잖아요 저녁에요. 그래서 막 물이 입구에서 막 저 산에서 막 내려옵니다 입구로.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복숭아가 많이 심어져 있네. 요거는 무슨 나무고, 요거는 이건 꾸지뽕인가? 꾸지뽕 나무 같기도 하네. 꾸지뽕. 꾸지뽕인데 한 개도 안 달리네. 이거 올라가 볼게요. 한 3단으로 되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밑에는 완만해. 완만하고. 여기 이제 삼복숭아 나무가 커다란 게 있어요. 이건 원래 자연적으로 자생한 건지 심겨 두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내 생각은 자연적으로 삼복숭아가 낳는 것 같아요. 요거는 또 나중에 지금 따도 되는데 좀 늦었다. 한 5, 6월 달에 요거는 따가지고 액기스를 담았어야 되는데 늦었다. 자, 삼복숭아가 심겨져 있습니다. 자, 어디 비가 와나 놓을게. 이쪽으로 지금 자연수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요거는 비가 그치면은 아무도 물이 안, 며칠 지나면은 물이 마를 것 같아요. 요건 자연수, 요거는
말은 가물면은 물이 안 흘러옵니다. 안 흘러갑니다. 자, 뒤쪽에는 이제 밤나무가 몇 그루 서가 있고요. 뒤에 감나무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뭐 어설프지만은 그래도 나름은 뭐 하우스 하나 지났습니다. 농막. 자, 요 경운기 있죠. 경운기 로타리하고 다 달려 있습니다. 요 경운기 요거 드립니다. 근데 이쪽 뒤쪽으로 보니까 완전 돌꾸인데 로타리가 치지겠나 내가. 아이고. 땅을 좀 보고 사시지. 제가 이 땅 안내를 하면서도 아 이게 뭐 그러네. 여기 보니 전망은 좋아요. 지대가 높다 보니까. 근데 이 땅이 악조건은 다 갖췄어. 또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아 나는 뭐 돈이 뭐 있든 없든 이런 땅은 안 사고 싶습니다. 우리 저 땅을 저한테 내놓으신 사장님한테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사장님 애초에 처음부터 땅을 잘못 샀는 것 같아. 이 방송에서 이거 땅 보러 왔다가 이런 방송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 사람 인연이라 하는 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카메라를 한번 잡아보기는 잡아봅니다. 뭐 나는 자연인이다, 니도 자연인이다 뭐 이런 용도로 활용해도 되는데 마을과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포코링 작업을 싹 해가지고 저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제 생각은 가족 막골 묘지터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나는 그런 생각 되는데 산이 좋다. 자 들어가 볼게요. 농막 안으로.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뭐 또 이것저것 많이 떠먹기는 많이 갖다 놨다. 자 놔두실 거는 놔두시고 가갈 거는 가가시고 그렇게 서로 협의하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경운기 로타리 요 앞대가리 요거 드립니다. 자 상단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땅 자체에서 자연수가 난답니다. 그래서 이 물통을 이용해 가지고 물탱크에 물을 채워서 그래 생활 용수로 또 농작물 용수로 그래 사용하고 있답니다. 식수는 우리 사장님께서 마산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가지고 들어오신답니다. 아니 돌고기라요. 경기 로타에도 못 치는데요. 아 이쪽에 이제 돌을 이쪽으로 골라내는가 보다 그죠? 여기는 돌이 거진 없네요. 그죠? 저 복숭아 나무 심어져 있고. 구겨져가지고 저 뒤쪽을 못 가겠다. 자, 이래 보면 되겠네요. 원래 밤은 따먹겠다. 그죠? 밤송이가 그래도, 이거는, 소생 중 올밤은 아닌 것 같다. 늦게 해서 따먹는 그런 밤인 것 같다. 자, 밤나무가 두 그루 있는데요. 두 그루 맞지? 요거는 원래 따먹기는 따먹겠다. 자, 뭐, 나름 사장님이 유실수를 많이 신경 놨는데, 몰라. 나는 생각에,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것보다는, 자자손손 대대로, 가족 납골 묘지터가 나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단점이 이제, 산에서 이 물이 저 골짜에서 막 내려오는데, 그래도 이쪽에 좌측편 자락에는 물을 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수 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여기 지금 낙골묘를 조성하려고 지금 잔디하고 이렇게 평탄 작업 싹 해놨네요. 보니까 그 요거처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자연이다 이런 거 차프고 이거는 이제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 벌초할 때 쓰는 그 기계 장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냥 이거 놔두고 그 가족 납골 묘지터로 활용하는 게 맞겠어요. 뭐 전기니 뭐니 필요 없잖아. 가족 납골 묘지터는 그래 활용하는 방향으로 한번 본방송을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나는 자연이나 땅은 적합하지가 않는 것 같아. 너무 척박하다 여기. 여기 돌을 저쪽 편에 골라내 가지고
여기 로타를 치면 되긴 되겠는데, 그래도 이 돌이 엄청 많아요, 이거. 완전 척박하네. 그, 아무튼 간에, 가족 낳고 묘지토로 활용합시다. 자, 이것으로, 아니다. 저 밑에 내려가가지고 마무리 할게요. 또 방송 또 성의 있게 한다 할까. 내려가려다. 좋다. 뭐 전망 하나는 좋다. 해발도 높고 전망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골 묘지털을 그 써마 괜찮다 하는 게 여기 보면은 완전히 엄청나게 속골이더라. 이게 뒤쪽으로 바람을 이래 막아준다고 이래 봐야 되겠죠. 근데 속골이더라 이래. 이게 보면 몰라, 풍수 지리학을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봤을 때는 좋은지 안 좋은지 바로 파기되지만은 저도 방풍수는 됩니다. 그래도 좀 소나무 없이 좋네. 그게 뭐 자충용 500호 이런 건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간에 차량 진입 가능하고, 인근에 민가가 없고, 정남향이고, 그죠? 그리고 이 물길을 피했고. 자, 이설이 길다. 가족 낙골 묘지토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봅시다. 자, 사무실, 브리핑 이어지는데요. 좀 이따 가서 마무리 할게요. 우선은 뭐 나는 자연이다 활용하다가 나중에 그걸로 뭐 조성해 가지고 고려하면 안 되겠나. 차도 마을을 쭉 해야 조금, 여성 운전자분들은 올라오기 힘들어요. 여성 운전자분들은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들어왔다가는 못 나갑니다. 그 정도로 베테랑 운전자가 들어와야지 우리 땅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남 합천군 봉삼면 양지리에 있는 첫 번째 용도로는 가족 낙골 묘지터, 두 번째 용도로는 나는 자연이다 하는 그 꼬는 용도로 활용하면 좋겠다. 주말 텃밭,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무실 브리핑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무실 브리핑 이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경남 합천군 봉산면 양지리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봉산면 소재지입니다. 그리고 봉산면 소재지에서 좌회전하면은 거창으로 가는, 거창 읍내로 가는 길이고요. 봉산면 소재 다리 지나서 우회전을 하면은 묘산면 소재지 그리고 해인사 아시로 가는 방향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큰 화면으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봉산면 소재지에서 59번 국도를 타고 쭉 오릅니다. 쭉 와가지고 이 국도에서 다시 우회전 해가지고 마을길을 타고 쭉 올라옵니다. 마을길 타고 쭉 올라와가지고 제일 막다른 길에 도착하면은 오늘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여성 운전자분들은 차 먹고 올라가기가 불편하니까 절대로 시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테랑 운전자 우리 남성분들도 운전 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사람만 현장까지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쪽 방향으로 올라왔습니다. 뭐 올라오는데 큰 불편함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바로 좌회전 해가지고 현장까지 쭉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바로 앞에 이 부분에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옵니다. 여기 앞에 부분에, 여기에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한다고 기초를 놓고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몇 미터 떨어지는지 한번 볼까? 태양광 발전 몇 미터 떨어지는지 우리 땅에서 쭉 한번 볼게요. 약 144m, 뭐 134m, 뭐 약 150m 안쪽으로 다 길이가 되네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오면은 전봇대가 놓여지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전기도 땡길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완전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우리 땅 모양입니다. 완전 소코리터입니다. 그리고 우리 땅 좌향부터 살펴볼게요. 자, 여기가 정남향입니다. 정말 우리 땅 정남향입니다. 여기 정북이고요. 여기가 정동이고 여기가 정서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정남향의 토지다. 자, 그리고
자청령 500호 그런 건 난 모릅니다. 자청령 500호 있는 건 모르겠는데 완전히 소쿠리 터입니다. 우리 땅은 소쿠리 터이기 때문에 소쿠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소쿠리 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에 북풍을 막아주는 아주 양기 많은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땅은 경사도가 그렇게 뒤에는 조금 급한 편이고 이쪽에 급한 편이고요. 앞자락은 좀 완만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농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농막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또 뭐 딴 걸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는 이렇게 농사를 잘 지었답니다. 지금은 땅주인께서 앞전에 땅주인은 농사를 잘 지었는데 지금 땅주인도 뭐 열심히 하셨답니다. 근데 열심히 하셨는데 마산서 이제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기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등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 때문에 요걸 팔고 또 뭐 마산 인근에 뭐 자그마한 주말 농장이나 한 개 사든지 그리 하려고 이 본 땅을 매물로 내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옆으로 이렇게 작은 소류주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뭐 민물고기라든지 이런 거는 없기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으로 이렇게 보면 자연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답니다. 그래서 땅 주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연수가 여기 요쯤에 지금 물통이 있습니다. 자연수가 난답니다. 그래서 그 용수로 생활 용수라든지 농작물 작물에 물 주는 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답니다. 식수는 마산서 봉수를 해가 온답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짠. 자 오늘 우리 매물 자 경남 합천군 봉산면 양길이 196번지입니다. 합천군 봉산면 양길이 196번지입니다. 자 그리고 지목을 한번 볼까요? 지목은 임야입니다. 지목은 토지 임야입니다. 산자가 붙는 거는 뭐 산 몇 번지 가는데 요거는 토지 임야입니다.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적 자 2003제곱미터 약 606평입니다. 2003제곱미터 약 606평이고요.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건축허가 제한지역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요거는 분묘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하면서 이렇게 이제 나와있는데 건축허가 내는 데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의 상에서는 이렇쿵저렇쿵 쓰여져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낸다면은 건축허가가 난다면은 우리 생산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생산관리지역이잖아요. 건폐율 20의 용적률 80%가 나오는데요. 건축허가가 난다면은 약 120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장하지만은 한바위에 허가를 안 내줍니다. 도로가 좁기 때문에 조금씩 뭐 30평씩 또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또 몇 평씩 용적률이 건폐율이 남아있는 대로 점차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든 허가라든지 오는 거는 합천군청이라든지 합천군청 앞에 보면은 설계사무소 소장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토지 이용계획 확인은 서류를 하나 띄서 소장님한테 의지를 하면은 소장님들께서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겁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적 편집도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주위에 토지들이 자 복습입니다. 복습 자 우리 땅 좌향은 정남향의 땅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땅 주위로 이렇게 산이 뒤에 북쪽으로 산이 딱 커버를 해주고 있어서 아주 따뜻한 지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뒷자락에는 경사도가 좀 급한 편이고 앞자락에는 경사도가 완만한 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이것저것 설명을 다 드렸고요. 도로 포장이 되어 있는 관계로 이게 지금 도로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도로 포장이 되어 있는 관계로 허가 내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허가권자가 합천 군수님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되는지 모든 문제들은 군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군청 앞에 토목설계, 건축설계 소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렇고요. 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경남 합천군 봉산면 양지리에 있는 용도가 일바로 가족납골 비석묘지터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지형의 땅이고요. 양지 발라서 일단은 앞힘도 좋고 해서 가족납골 묘터로 일바로 제가 용도 지역으로 정해드렸고요. 이바로는 이제 인근에 뭐 휴무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습니다만은 앞에 이제 태양광도 있어요. 그래서 전기도 땡길 수 있고
그 전기도 땡길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는 자연인이다, 비도 자연인이다 이런 거 할 만한 땅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격 면에서는 제가 조금 우리 사장님께서 초기에 땅값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투자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막이라든지 경기 앞부분 있죠. 앞대가리하고 로터리 그 지금 같이 그 경기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까지 다 주신다니까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격 면에서는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요새 땅주인들도 손해를 보고 파시는 분도 계시더라면은 이 손해보고 파실랑은 모르겠습니다. 자, 가격 면은 조금 사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심도 있게 좀 진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천군 또 합천댐 근처에 있는 가족낙골 묘지터 또 나는 자연이다 할 만한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꿀팁의 김수장이었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들었거나 또 설명이 마음에 들었거나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이소.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 그죠? 꾹꾹 눌러주이소.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